프리버드의 통! 기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네이버 카페 통기타 노래 테일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송 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또 이쁜. 네. 유광의 기타. 네, 자태 예. 기타가 제 앞에 놓여 있군요. 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. 크래프트에서 나온 가디너스라는 제품입니다. 오, 저도 알아요. 네. 아, 아주 히트를,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. 공전의 히트를 쳤던 네. 제품이죠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크래프트에서 없어서 못 팔았다.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있는 게 가디너스. 아, 효자 상품인 거네. KD10, 뭐 KJ27, 플래티넘 플러스. 아, 네. 네, 요 정도 한 네 가지 정도는 한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모델에 말입니다. 관심이 없는 저도 그건 들어봤을 정도니까 뭐 예. 아, 예.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고 많이 판매된 모델입니다. 그렇죠. 많이 팔린 만큼 그만큼 뭐 장점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? 그렇죠. 네, 네. 한번 네.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소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단단한 느낌의 네. 그럼 좀 뭉쳐있는 느낌 그런 기타 소리고요. 네. 뭐 스펙상으로 말씀드려볼게요. 우선 네. 유광으로 만들어진 기타고 넥은 무광입니다. 그쵸? 넥은 유광이네. 네. 뭐 굉장히 잡기 쉽게 돼 있고요. 네. 뭐 앞판은 앵겔만 스프루스고요. 앵겔만 스프루스는 뭐 로키 산맥 쪽에서 보통 자생하는 나무인데요. 요 같은 경우는 좀 송나무 진, 이거 진 같은 게 나무 진 같은 게 좀 스티카 스프루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좀 빨리 익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산림연구원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, 송 부장님. 아, 어떻게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하시는 것 먹고 같아요.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. 역시 예, 돈이 제일 무섭군요. 예, 다 이겁니다. 네, 옆판하고 뒷판은 그 음을 내는 레인지가 가장 넓다는 로즈우드로 만들었고요. 아, 로즈우드. 예, 물론 뒤에도 투피스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건 나무로 했어요. 나무에 해가지고 굉장히 이쁘게 했습니다. 모양이 이쁘게 했은. 뭐, 모양이 이쁘니까 또 많이 판매됐겠죠. 아무래도. 그렇죠. 예. 디자인적인 요소도 많이 그 작용을 하죠. 구매하는 예. 데 있어서. 그리고 이 픽업 같은 경우는 성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랄벡스 픽업이고요. 에랄벡스. 튜너 되고요. 페이스 스위치, 위상 스위치 있고요. 네. 노치 필터 있습니다. 그리고 볼륨 있고 고음, 중음, 저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뒤에 자. 보시면은 이거는 스트랩핀. 멜빵 끈 묶을 때 쓰는 거죠? 네. 얘도 금색이군요. 예, 금색이고 쇠로 됐습니다. 그리고 건전지 박스, 아웃풋은 55 플러그 네. 꽂을 수 있게 돼 있고요. 네, 우선 기타를 보셨을 때 굉장히 뭐 단아한 느낌, 그리고 단단한 느낌, 깨끗한 느낌 네. 그런 게 들어요. 모양이 그랬으니까 많이 판매되고 뭐 소리도 좋았으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, 아무래도. 지금도 뭐 잘 판매가 되죠, 당연히. 되고 또 찾으시는 네. 것 같아요. 저희도 많이 보겠습니다. 네. 이거 되게 어렵게 구하고 네. 이거 뭐 녹화 끝나면 바로 나가야 될 정도로 인기 아. 좋은 모델입니다. 네. 뭐 주관께 뭐 좋아하시는 금색 옥단추와 네, 옥단추와 조합이 네, 돼 있고요. 그 포지션 마크 자체는 윙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.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된 건데요.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은 아, 자개가 네. 아니고 예,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상하연주는 전부 다 터스크를 썼고요. 네. 네.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? 깨끗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많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. 아까 그렇죠. 들어봤을 때는 마이크로 된 통소리를 들으셨는데요. 이번에는 픽업. 픽업 네, 소리 픽업을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
굉장히 단단한 느낌, 그리고 앞으로 뻗어주는 느낌이 괜찮은데요. 제가 이 악기를 뭐 이제 추천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이제 많이 판매를 해봤습니다만은 동호회 회원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쓰시고요. 취미로 노래 부르면서 가요 같은 거 부르시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. 뭐 지금 저희도 들어봤지만 아르페지오 맞죠.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. 스트럼 같은 것도 했을 때 너무 째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밀어주는 퉁퉁 밀어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. 네. 지금까지 크래프터의 가디너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